아, 역시 지금 여기서도 세대 차이를 느끼네.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미녀인데. 아, 그러세요? 네. 선율이 굉장히 애절하고 그러네요. 아, 멋진 연주였습니다. 앞에 서론만 좀 짧았더라도. 아니,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. 바이올린 연주 중국 미녀 이래놓고 프로필 카스코 사장 그리고 당구 표시에서 바이올린 중학교 때부터 쭉 연마하고 있다 하고요. 또 가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앵콜곡 준비되어 있음. 아니 그런 분이 저렇게 나오셔가지고 네. 아, 앵콜곡 잘렸어요. 안 되겠어요. 아, 하십니까 사장님? 아, 어떤 곡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까? 아, 네. 아, 네. 그냥 스스로 물러나셨네요. 네. 아주 현명하신 분이십니다. 자, 이번에는 박덕환 동기의 부인 되시는 분인데, 정영희님인데, 오늘요, 제가 이 정영희님을 헤어진 지 26년 만에 상봉을 했어요. 아, 그래.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조교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세요. 제가 너무 반갑고 깜짝 놀랐어요. 정말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선생님 나오세요. 우리 네 정경희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아주 꿰꼬리 같으시거든요. 여러분 아마 기대하셔도 정말 좋을 듯 합니다. 오늘 준비하신 곡이 천년바위입니다. 아마 여러분 기절하실 겁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길을 데릴 것 같은데요.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.